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영상은 30분이 넘는 풀 영상입니다. 중간에 지겨우신 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경계석을 타고 인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좀 난코스예요. 며칠 전에 미리 여기 현장 답사를 했는데 그 당시 얘기할 때는 기계 한 대만 쿠사리를 매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날 미리 경계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계석 앞에 벽돌 같은 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기계도 하나라 그랬는데 세 개나 되네요. 아, 이거 좀 난감하네요. 일단 화물차에서 하차해서 바닥에다 놓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계는 별거 아닙니다. 일단 사람이 들 수 있잖아요.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계들을 들고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서 유리를 띄어낸 그 상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기계를. 근데 아래 그 스텐 프레임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들어서 넘겨서 올려야 돼요. 이 바닥을 떠서는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벼운 거는 그냥 사람이 들면 되잖아요. 이것이 평평한 바닥도 아니고 경계석이 진짜 높은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미리 현장 답사 왔을 때 경계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기계에는 쿠사리를 매달 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 두 번째 뜨는 기계 같은 경우는 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안 보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일단 해주기로 왔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딱 봐도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작업 구성원도 한 분은 유리 띠러 오셨던 분이고 한 분은 여기 식당 사장님이고 딱 한 분이 기계 사장님인데 뭐 잘 모르셔요. 지게차를 어딜 떠야 될지도. 결론은 모든 걸 제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긴데 하 이거 참 이건 이런 건 도비 써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기계예요. 제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곧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상당히 난감한 일입니다. 기계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들어가면은 그냥 잘 들어간 거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었고 기계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가게 스텐 프레임이 찌그러지거나 뭐 경계석이 깨지면은 그건 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이 기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퀴가 달렸는데도 끄떡도 안 한다고 하니까요. 뭐 제가 굴려보진 않았지만 무거워 보이긴 하네요. 오늘 작업은 보나마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미리 가격도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괜히 얘기 안 하고 놓으니까 그냥 기본 요금만 주시는 거 있죠. 하여간 아직은 뭐 가격도 얘기 안 했고 일단 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완전히 풀 영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겨우시더라도 어차피 연휴니까 뭐 할 일도 없고 이 영상이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현장 답사했을 때랑 말이 틀리면은 이럴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새로 싹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했다가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링만은 짧은 거 두 개인데 저 아래까지 감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기계에 뭐 실링만 걸 데도 없고 처음 얘기할 땐 구사리 걸 때고 뭐 다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참 깝깝합니다. 거기다가 경계석 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죠 지금. 아 이거 진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일단은 뭐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
첫 번째 들어가는 게맨 처음 내렸던 거. 그거는 뭐 가벼우니까 아무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 기계의 특성을 모르면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딜 뜰지도 모르고 어딜 묶어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 묶었다간 저 기계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떴다가는 기계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거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돼요. 이거는 이 기계에 대해서. 일반 기계는 그냥 뭐 기계 같지도 않은데 번쩍 들어서 그냥 인도 위에 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저 차도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계를 들고 나갈 곳이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다가 바로 또 버스 정거장 옆이에요. 거기다가 경계석은 또왜 이렇게 또 높은 돌인지 아스팔트 부분이 약간 또 주저앉아갖고 더 높은 겁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서 상가 같은 경우 밑에 스텐 후레임까지 띈게 아니고 유리만 제가 했기 때문에 기계를 스텐 후레임이 한 20cm 되는 거 위로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2번 같은 기계는 어디 실링바나 쿠사리나 걸만한 곳이 없습니다. 위에 이렇게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갖고선 무조건 바닥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기계가 작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손으로 한번 내려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게 보기보다 무거워요, 사실은. 만약에 도비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든 위에를 매달아 갖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 다른 장비는 없고 실링바랑 구사리밖에 없어요. 정안 되면 저 위에 잡다한 것을 제거를 하고서 묶어 갖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또 이거 도로로 후지로 나갈 때는 또 지나가는 차량 또 신경 써야 되죠. 인도에 행인 신경 써야 되죠. 아, 머리가 아픕니다. 그나마 지나다니는 사람도 적고 지나다니는 차량도 적네요. 이렇게 도로를 막고 작업할 때는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계석을 올라갈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해갖고선 옆집에서 벽돌 좀몇개 얻어다가 대충 깔아놨는데 그 어림도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기계를 옮기는 데 있어서 도비 요금과 지게차 요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은 지게차 요금만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저한테 도비 요금까지 줬다면 제가 사람을 예. 붙여서라도 이걸 안전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꽉 이런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예약팀장님이 그냥 참 그러시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 미리 예약 좀 해요. 미리 전날이라면 뭐 미리 전화 주세요. 6만 원이죠, 기본이. 예. 무슨 작업하시는데요? 예. 좀더 안으로 와야 돼요. 왜 뒷바퀴가 빠져? 이렇게 한 한쪽 급하게 뒷바퀴 경계선을 나가고 올라갈 수 뒤에 있도록 나가고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게 뒷바퀴 뭐 나가고 제대로 뒤에 되겠습니까, 이게? 됐어 됐어. 그렇게 나가보세요. 일단 한번 이거 옮기면서 정 좀. 올라갈 거 만들 거 없으면은 제가 건조상에서 벽돌 만 원어치만 사다가 좀 넉넉히 깔아달라고 미리 얘기를 옮기면서 한번 했거든요. 좀. 이게 경계선으로 올라갈 땐 충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지게차라는 게 아무것도 안 잡아주고 그냥 지게발이 얹혀진 거 아닙니까, 이거? 충격 주면은 100% 넘어집니다, 이거. 또 이게 올라가서 기계가 저 샤시 구멍으로 들어갈 쯤 됐을 때 뒷바퀴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그 높낮이가 틀려지면서 또 충격이 생기면서 옆에 또이 스텐 후레임을 칠 수도 있어요. 다 응가상 됐어요? 아, 일단 이거 빨리 벽돌이 얕아갖고 일단 벽돌 하나 더 경계석부터 깔아야 돼 그럼 안 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인치 더 깔아야 돼 경계석이 한 인치 높아서 마스터가 지금 경계석에 닿고 있습니다. 벽돌 안 올라갈 올라가고 수가 없죠. 그럴 경우 벽돌을 더 벽돌 깔아줘서 좀 멀리서부터 더 깔고 지게차가 올라가야 돼요. 비스듬하게. 근데 그 작업이 지금 안돼 있는 거예요. 벽돌 거기다가 하나 더 저는 깔아요. 지금 오른쪽에서 오는 뒤에 차 보랴, 행인 또는 옆에 지나가는 행인 보랴, 또 기계 봐라, 뭐 이것저것 볼게 많은데 마스터가
그 경계석에 닿는지 안 닿는지 볼 눈이 없어요.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아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신호를 해줘야 됩니다. 올 앞으로 전진하라, 후진하라. 닿을 것 같으면 정지시키고 밑에 벽돌을 더 깔아준 다음에 전진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건만. 지금 이길 막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은 그냥 유리띠로 오셨다가 붙잡히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기계를 놓아야지 또 유리를 또 닫고 실리콘을 쓰고 끝나시는 거 올라가 볼게. 아닙니까? 잡아보세요, 기계. 벽도 기계 또몇장 잡아보세요. 깔았으니까 또 다시 기계 한번 잡아보세요. 시도해보겠습니다. 저 밖으로 어쨌거나 미리 뭐 올라가면 하긴 안 해야지. 걸린다고, 그게. 기계 잡으셨으면 저한테 신호를 해주셔야 돼, 신호. 지금 신호를 안 걸려요? 해주시니까 어때? 뭐 일단 무조건 됐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됐어? 안 답답하지요? 걸려? 저는 더 답답합니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아, 또 걸리네. 이렇게 걸리는 게 밑에서 안 보이나? 보이면 미리 얘기를 해갖고선 조치 취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 수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얼만큼 해서 못 올라갔으면은 저는 그 높이를 모르잖아요. 밑에서 보고선 그 이상 밑에 벽돌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거 만약 도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작업했으면 이거 간단한 일이에요. 뭐 기계 끝까지 그세개 집어넣는 거. 금방 끝날 일이죠. 미리 그다 조치를 취해놓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차마다 저한테 다 인상을 쓰고 지나가십니다, 지금. 왜냐면 한 차는 다 막아버렸으니까. 아니, 밑으로 더, 예. 이쪽도.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어째 불안불안합니다. 얼마나 깔았는데, 그거? 제가 지금 내려가서 보긴 하지만 도대체 마스트가 얼마나 갔는지 제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 아래분이, 아래 계신 분들이 그거를 계산을 하고선 벽돌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몇 번째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깝깝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속이 다 타들어가요. 저는 단지 지게차가 기계를 들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 사실은? 잡아보세요, 기계 제가 이걸 잡아보세요. 갖다가 주도적으로 했다가는 제가 동파 그 바가지 쓸 수가 있어요. 기계가 잘못됐을 경우. 이렇게 기계 한 개, 두 개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기계가 거대한 기계라든가 또는 기계가 많을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도비가 붙어갖고는 작업을 하기 안 때문에 걸려?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걸려? 경우는 그럼 하나 더 깔아야 돼. 그냥 간단히도 생각을 하고선 지게차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알아서 해줄 수는 없어요. 이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 알아서 했다가는. 아, 앞에 벽돌 깔아야 되는 반가운 게 얼굴이 일이잖아, 그죠? 보이네요. 우리 오톤 지게차 사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다시 기계를 돌려놓고 다시 새로 작업을 해갖고 한 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위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타고 올라가도 위험한데 그런 상황을 지금 여러 번 만들고 있죠, 이거 지금.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번에는 제발 성공 좀 합시다. 기계 잘 잡으세요, 기계. 올라탔어요, 안 탔어? 아직 탔지 지금 않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올라갔는데 안 해주네. 멀리 저는 위에서 안 멀리 보여요. 그 경계석이랑 마스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다고 유리띠로 오신 분한테 기계 잡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분한테 또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답답해 올라탔지, 지금? 미치겠습니다.
간신히 앞바퀴까지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뒷바퀴가 문제죠. 앞바퀴가 올라오면서 벽돌이 또 다 흐트러져 갖고 그 벽돌을 다시 뒷바퀴에 맞춰서 다시 깔아줘야 돼요. 아직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영상은 30분이지만 그냥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떠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기계 한두 개라도 옮기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뭐가 하나 벨바닥이 튀어나온 게 있어갖고 스텐 후레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자꾸 그냥 들어오래요. 그냥 약간 기계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뒷바퀴를 약간 틀어주면은 또 경계석을 못 올라와요. 그리고 어쨌거나 뒷바퀴 올라왔을 때도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기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기계 잡아, 기계 잡아. 걸렸어. 뒷바퀴가 꺾여서 경계석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후진했다가 기계 방향을 잡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벽돌도 다시 깔고 다시 한번 시도. 아, 여기 걸린다고 팀 저쪽에. 꼭 한쪽 바퀴 쪽만 조치를 취해줍니다. 양쪽 바퀴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일일이 다 말씀도 해드려야 되고. 이쪽도 다시 해줘야 다시. 이게 지금. 저 틈 사이로 집어넣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뒷바퀴 올라오면서 기계가 흔들리면서 옆에 프레임이나 어디 때려버리면 프레임도 파손되고 기계도 파손되고 아주 도로함이 탑을 댑니다. 이런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넣게 되면은 그냥 지게차일 잘한 거고 잘못되면은 진짜 제 모든 잘못으로 제가 지게차용도 못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 보상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작업은. 왜 제가 이런 작업을 맡아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살짝 걸릴 것 같은데, 그거. 왜? 아니, 이 상태를 갖고 내려요. 지금 더 들어가면 탁 친다고, 저게. 그냥 고만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기계를 그냥 당겨 내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게빨은 저 상가 안에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계가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라 그랬는데 안 불러와갖고 셋이서 한번 일단 움직여보겠습니다. 일단 기계를 좀 앞으로 숙여놓고 끌어내리기 쉽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으라차차차차. 근데 뭐 기계,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거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니까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살짝 다시 기계를 지게빨이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더 불러가야 돼요.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빨리 사람을 불러와야죠. 아까 지나가던 아저씨랑 옆에 가게 주인이랑 전부 다 불러오세요. 아까 기계가 인도 위에 올라올 때는 위험해갖고 옆에 계시지 말라 그랬었는데 지금 되게 반갑네요. 빨리 오세요. 아, 어디 가세요? 빨리 오셔갖고 같이 이거 내려야죠. 자, 지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드디어 지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두 분 총 다섯 명이면 뭐 이 기계 정도는 들겠죠. 한 사람이 40kg 들 수 있다고 봤을 때 4, 5, 20, 200kg는 들잖아요. 이거 20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게빨을 앞으로 조금 더 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내려가네요. 조금만 으라차차 힘쓰세요. 내가 발 내려드리겠습니다. 으차.
응차.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내려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번 기계는 성공했는데 이제 마지막 기계가 문제네요. 그 기계 역시 뜰 데도 없고 기계는 무겁고 그 기계는 다섯 명이 달라붙어서 꼼짝도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계야, 와라. 아니, 경계도 깨져버리네. 내려갈 때도 신중히 내려가셔야 돼요. 워낙 경계석이 높아서 잘못 내려가면 하부가 작살나든지 경계석이 작살나든지 하여튼 살살 해봅시다. 지나가는 차도 조심해야 되고. 경계석 깨지니까 그렇지. 벽돌이 다 깨져버렸죠? 지게차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저 이제 어디를 묶어 저거를? 진작에 그냥 벽돌 만원어치만 사왔으면은 널찍하게 깔아갖고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저 이제 어디를 묶어 이거를? 기계를 갖다 조사해보니까 뒤에 판을 피스를 풀으면은 중간쯤을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실링발을 묶었는데 좀 짧아갖고 양쪽 발에다 쿠사를 걸어갖고 그 실링발을 해서 기계를 들 겁니다. 저분들이 또 이해를 잘 못해갖고 제가 또 하나하나 또 내려서 설명을 해드렸죠. 양쪽 다 걸어, 양쪽 다. 양쪽 다 거시라고 그 사진을 걸면 되니까. 쿠사리를 말씀드렸는데도 어찌해야 될지 아직 그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기계 운반은 전문적인 분한테 맡기셨어야죠. 난 또 좀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게차는 단지 뜨고 들고 안고 운반하고 고기까지만이지 그 기계를 어디로 묶고 어떻게 운반할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이런 거는 어디 들어갈지 알지만 기계라는 거는 그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 아니, 구멍에다, 구멍에다 걸어보세요. 구멍에다 옆에 하나 걸어놨으면 그것처럼 한쪽도 걸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아,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돼가네요. 자, 조금만 힘냅시다. 화이팅! 자, 들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잘 좀 봐주셔야 돼요. 아, 아직 한쪽으로 아직 덜 걸었네요. 아, 결국 또 내려갑니다, 제가. 아니, 여태 그쪽도 못 걸으셨네요. 아, 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머리 쓰는 거 참 싫어하는데, 이거 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도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사공은 많은데 배절 사공이 없습니다. 지금 한 분은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 기계를 상차해갖고 오던 식으로 그대로 하차해서 운반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여기 현장 상황은 지금 무조건 위를 매달아갖고 스탠 프레임 위로 넘겨줘야 되는데 아래로 뜨면 이게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일일이 진짜 설명해주기 지칩니다. 지쳐.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쿠사리 매주랴 실링바 걸어주랴
이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신히 잘 맺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혼자 판단하고 혼자 들어야 돼. 이것도 안 들어, 봐줘요, 지금. 내려.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잘 들리는지 어쩐지 얘기를 안 해주니 뭐. 됐어요? 됐지, 안 걸리지? 저기 올라가는 이제 위에 정선줄이 있나 없나도 봐야 되고 포진하면서 차량 오는 것도 봐야 되고 진짜 정신없을 때예요 지금이. 도로로 나가기 전에 아까 경계석 올라탈 수 있도록 벽돌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번엔 한 번에 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좀 잘 좀 깔아갖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깔아주세요 바닥에. 일단 잘 깔려 있다니까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때 나갈 때 도로로 나갈 때 지나가는 차량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게발이 높이 올라와 있어갖고 버스 같은 경우 그냥 운전석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자, 지나가는 차에 민폐 끼치지 말고 한 번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린 기계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더 많이 요동을 치게 돼 있으니까 더 조심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책임 못 져주는 자세히 잘 안 깔아놓으시면 더군다나 또 지게발이 높이 올라가 있어갖고 경계석을 올라탈 때 이게 요동치면서 지게발로다가 스텐후레임을 칠 수도 있어요. 그 경우 또 이제 스텐후레임 또 공사까지 하려면 아직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거기다가 또 여기는 또 버스 정거장 여부 아닙니까?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참 진짜 아주 난이도 갑입니다. 이게 서로 손발이 맞고 소통이 돼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조금 더 다른 일보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 아래서 작업해 주시는 분하고 손발만 잘 맞으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곳에서의 문제점은 밑에서 작업해 주시는 보조 작업자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 기계 작업에 대해서 한 분은 유리 철거하러 오신 분이고 한 분은 기계만 그냥 사용만 하시는 분이지 이 기계가 어떻게 운반돼야 될지를 전혀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 환경도 안 좋습니다. 도로를 막고 높은 경계석으로 올라타고 또 옆에는 버스 정거장이고 또 올라가서 스텐후레임과 스텐후레임 사이로 기계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아주 난코스 갑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에 못 올라갔죠? 아, 이거 참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옆에 지금 버스가 하나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안 보여서 그렇지. 저랑 바로 그 버스 기사님 눈 마주치는데 아주 저는 미안해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자, 이번에는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덜컹함도 충격이 심하죠. 이번에는 이 기계를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로 잘 집어넣어줘야 돼요. 기계가 닿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엔 뒷바퀴가 또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 충격도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뒷바퀴 뚝발 안 걸려요? 잘 보시면 이번에 버스 도착해갖고 지금 버스 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 진짜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뒷바퀴가 경계석으로 올라타려니 미세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죠. 아, 무사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살살 내리면서 이제 조심조심 프레임만 넘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넣어달리는 데까지 깊숙이 넣어드릴 수 있어요. 자, 얼마나 들어갈까요? 무사히 작업 마치고 안대에 숨을 내쉽니다. 각종 장비들 챙기고 구사리 두 개, 실링바 두 개 그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이거 뭐 돈 받으나 마나죠. 이제 요금 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거는 기본 작업이랑 틀린 작업이에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요금도 올라가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단순히 기계 하나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게차 요금만 주실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100%. 지게차의 경우 서스펜션이 없어갖고, 이런 경계석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지게차 하부에 무리가 가요. 그런 거는 뭐, 제껴놓고라도 생각해도, 일단 난이도가 갑인 작업 아닙니까? 이거는 도배 요금까지는 못 받더라도 지게차 요금 더 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기본 요금에서 만원더 받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미리 얘기 안한 제가 잘못이죠. 뭐. 어쨌든 무사히 작업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